구하나 이하나 번님의 에코프로비엠이어라는 종목입니다. 오랜만에 보겠습니다. 12만 1000원 매수가 25% 비중. 저 주식 유튜브 보고 매수했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손실에 지금 보고 계시다 보니까 대응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. 계열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이 가격대에 또 높은 부분들이 있었어요. 전문가님, 지금은 좀 이분이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전략이 좀 빠져나오자? 아니면 홀딩하자? 어느 관점이 좋을까요? 걱정도 팔자입니다. 예. 어떤 네. 의미죠?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, 네.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차들이 향후에는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. 자, 내연기관 차는 오히려 더 팔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 가격 때문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파시고 전기차로 모든 사람들이 갈아타기 위한 현 분위기인데 여기서 글로벌 1등 회사가 여기서 62선 깨진다 그러면 대기 매수가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? 저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말고요.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12만 1000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90% 이상 뚫는다고 좀 볼 수 있고 네. 오히려 더 지금 현재 하락은 지수 역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셀링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왜 내년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자리에서 1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이야기드리면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2021년도 영업이익이 1,100억입니다. 2022년 올해 모든 합산이 지금 컨센이 4,300억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260%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이 메인 종목 그리고 전 세계 1등 종목이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. 현재 지수 역량이 오히려 더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, 이 61선이 깨지게 된다면 만약에 61선 깨지게 된다면 대기 매수가 얼마나 많이 붙을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. 자,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더 목표가까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 상반기 13만 8천 원에서 15만 원 자리에서 매물대가 한 자리 있기 때문에 14만 원 상단에서 한 차례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추세적으로 어떻게 달아나는지 보고 다시 재매수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합니다. 올해도 컨센이 또 3,300억, 250% 성장하는 또 메인 종목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.